한반도가 도화선이 되는 인류 멸망의 전쟁을 막는 방법을 제시하니 쫓아 따라 이르라. 휴전선 임진각 평화의 공원에 100만 명이 모여 앉아 발성 명상을 하며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한 구원주 미륵불 진인 등등이 오셨다 증거를 제시하며 아리랑 동산 부지를 치해법권 지역으로 지정하여 유임해 줄 것을 남북 정부에 주창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고 우주를 이룬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인류는 2023년, 앞으로 10년만 무사히 넘으면 로봇으로 인간의 노동을 100% 대신할 수 있으며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어지니 모든 필요한 물품은 공짜로 쓰게 됩니다. 이것이 널리 사람 사이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과학으로 되는 세계 이화 세계입니다. 무사히 넘으려면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38선 자도에 아리랑 동산을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자의 인도함을 따를 때 인류는 낙원 사회로 무사히 다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위험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무지한 자들이 분란을 꾀하기 때문입니다. 열일을 지루하고 삼팔목의 비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는 영생의 낙원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